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꾸띠꾸 앰버서더 카이정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마벨 꾸띠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 이언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꾸띠꾸 앰버서더 행사는 저희가 스카이 앞쪽 31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VIP분으로 딱 4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행사장은 저에게 되게 중요한 행사장인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이곳에서 세미나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한번 세미나를 되게 멋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대표하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마벨 꾸띠꾸 대표 이은주 대표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현재 활동 중인 분인데요. 카이정회와 마벨 꾸띠꾸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가족사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스튜디오 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감성들을 잘 표현해드릴 예정이라서 헤어와 메이크업 둘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벨 꾸띠꾸 대표 이현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카이정 원장님도 덕분에 이런 또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이제 또 좋은 시연도 좀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질감, 텍스처들 이런 많은 디자이너분들 계신데, 이거를 좀 같이 잘 표현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소수로 사람을 모아서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트렌드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의 질문이나 그리고 궁금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링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질감이나 이런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은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 요즘 오버랩이나 이런 것들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특별한 노하우 있나요? 이런 것들 좀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저희 스태프들 다 준비되어 있어서 혹시 내가 진행하는 중에 저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진심이다 이러시면 편하게 손 드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마이크 건네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 받아주시면 좋겠고, 저희 편하게 약간 스타일링 토크쇼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헤어 트렌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시연하는 스타일은 에테리어 네이처라는 스타일입니다. 영어로 드시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쉽게 우리 시각화를 시켜보면은 지금 제가 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트렌드의 방향성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텍스처 되게 중요하죠. 인위적인 느낌, 그리고 인위적인 형태, 인위적인 스타일링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꾸안꾸를 넘어서 이제는 내추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예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저희가 강남이나 정말 핫한 상수나 성수, 홍대 이런 지역들을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처럼 많이 꾸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뭔가 물과 흐름, 그리고 광, 윤기, 그리고 사람이 가진 생명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트렌드의 방향성은 무언가 자연에서 온 듯한 느낌,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와 시각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오래간만에 보셨거나 혹은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혹시 최근에 저 보셨던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보셨나요? 이렇게 그 인스타 어떻게 보시고 오신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저도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던가 외모 관리를 한다던가 꾸민다던가 머리를 기른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 아름다움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헤어스타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그 느낌들을 어떻게 우리가 멋스럽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헤어가 사실 요즘 텍스처를 많이 살린 질감, 뭔가
지금 저희 카이저 원장님처럼 이런 결감 이런 것들을 많이 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매트해지는 감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뽀용뽀용하게 막 매트, 미니적인 눈썹, 애교, 속눈썹 이런 느낌보다는 그 속 안에서 나는 은은한 속광? 또 혹은 약간의 핑크도 아닌 코랄도 아닌 그 모호한 경계의 좀 그런 컬러들이 같이 유행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저는 헤어의 질감에 따라서 메이크업도 같이 유행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감이 막 유행을 하는데 메이크업이 막 엄청난 글로우하고 글로시하고 광택감이 도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얼굴에 막 되게 막 들러붙지 않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매트하게 잡아주되 은은한 속감은 살리고 본연의 좀 컬러와 약간의 은은한 색감이 약간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딱 정말 꾸안꾸보다는 더 내추럴한 게 요즘 메이크업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또 모집을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 파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헤어 디자이너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맥이라는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했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20년 전서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할머니들이 총각 왜 메이크업 하고 다녀? 정신 차려. 이럴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시기에도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난 머리만 잘해야 되고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저희가 퍼스널 컨설팅 영역으로 들어갔고 퍼스널 컨설팅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고객한테 패션,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뷰티, 웰빙,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들까지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영역까지 저희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테리얼 네이처 같은 이런 컨셉은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저희가 극한으로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헤어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쇼를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을 모시고서 시연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델분은 지금 막 패션위크에서 열심히 패션위크를 하다 오신 두 분의 모델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지수 씨와 이채영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작업했을 때는 텍스처는 뿌리부터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 테크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준비하고 우리 아티스트님이 설명해 주시면 저는 시연 다시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붙지 않는 느낌, 그리고 눈썹이나 라인을 오늘 되게 강조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결감을 그대로 살려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 립 또한 약간의 오버립은 있지만 그 경계가 약간은 모호하게 들어가는 오늘 그 느낌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헤어 시연 들어가면서 제가 스타일링하는 팁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플로우의 대각선 버티컬 다이버는 느낌으로 후대각을 좀 많이 사용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와 백은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고객이 텍스처 방향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모델 텍스처를
사실은 이쪽보다는 앞쪽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앞쪽에 오셔서 제가 작업하는 느낌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아이롱은 한 번에 써서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흐름을 끊으면 아무래도 자국이라던가 텍스처가 좀 오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할 거고 자, 두상에서 발라지는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아이롱으로 최대한 머릿결을 먼저 수정해주세요. 자, 한번 에벌드라이로 수분을 날려주면 내가 아이롱을 썼을 때 텍스처감이 절대로 강하게 안 나오거든요. 한번 스트레이트를 주면 그 다음에 아이롱을 들어갔을 때도 텍스처 느낌이 거칠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수분 날려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생머리 느낌이 가깝고 펴진 상태에서 자 패널 잡아주시고 아이롱 넣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자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빼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텍스처 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서 작업할 때도 패널 홀 좀 많이 해주세요. 이유는 떨어뜨리는 느낌들이 적게 생기면 생각보다 아이롱 작업했을 때 텍스처가 많이 깨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버랩해서 많이 드셔서 작업하시면 떨어지면 그만큼 느낌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를 살짝 꼬울해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텍스처 느낌이 중요해서 흐르듯이 빼주세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롱 하거나 텍스처 넣거나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차를 되게 많이 맞춰야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단차가 맞게끔 딱 떨어지는 느낌들은 누가 봐도 스타일링을 좀 하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간격이나 섹션 양이나 오버랩하는 그런 느낌도 그냥 좀 머리카락 몇 가닥 정도 빠져도 상관없어 자연스럽게도 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섹션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잡고 한쪽 사이드를 마무리할 거고요. 원두 대표님이 메이크업 진행하는 거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계속 속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메이크업을 끝나고 나면은 하이라이트를 T존, 유존 이런 부분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피부로 되게 얇게 파운데이션을 한번 덮어주게 되면 겉은 매트하지만 속 안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광을 광이 나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립 또한 한동안 오버립이 많이 유행하셨을 때 이런 펜슬 이용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선을 잡아주고 어느 부분까지 더 오버립을 잡아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둥글고 좀 통통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뭉개주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오버립 연출도 가능하시거든요. 요즘 그 장원영 씨부터 해서 오버립이 진짜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버립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만 잘 어울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오버립은 사실 잘못하면 약간 홍두깨가 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버립은 조금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윗세대들은 립라인을 되게 선명하게 강조하는 게 좀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인 자체를 좀 많이 뭉개주시면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한 좀 영하고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이드 한쪽 부분을 다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는 팁을 보여드리자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왔을 때 텍스처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극 느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일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폴드해서 떨어뜨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즘 친구들이 안쪽에 이런 빠진 앞으로 뺄 때 빠진 이런 느낌들 텍스처 강하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오버 쪽에 텍스처를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들 쪽에서는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텍스처 썼고 위쪽에서는 조금 더 릿지감을 살려서 좀 더 튀어나온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버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라이스 형태를 한 번에 떠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텍스처 많이 안 살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피봇에서 약간 사과 쪼개는 느낌으로 섬세하게 쪼개주시면 훨씬 더 텍스처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약간 조화롭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이런 느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건 다 제품감이나 그 다음에 뿌리 디자인이나 앞머리 디자인을 다 커버링 할 거기 때문에 요즘 유행은 한 가닥의 섹션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실루엣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루엣을 많이 활용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고객에게도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실루엣을 좀 우선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팁이어서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름철에 좀 많이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이 번지신다거나 이렇게 좀 가라앉는 팬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느껴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팁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더 깨끗하게 지우고 더 화이트 펜슬을 이용해서 번진 부분들을 더 지우는 것보다는 그런 컬러를 살짝 약간 라이너가 번지게 되는 그 음영을 그대로 이용해서 살짝 이런거 오히려 같이 그냥 블렌딩 시켜줬을 때 눈매가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인위적이지 않고 더 은은하게 묻어나는 좀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다 보니 좀 그런 브론즈 계열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살짝씩 조금 다 경계를 무너뜨려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여성분들 눈썹 모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 모양도 여성분들은 이미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자주 유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어떤 눈썹 모양 유행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사실 눈썹은 언제나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고 요즘은 남성분들도 좀 많이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이제 눈썹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일자 혹은 앞치 어떤 특정한 디자인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내 얼굴에 어느 부분이 진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옅어야 되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 이렇게 반영구 남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 안 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진하게 김우빈처럼 이제 한동안 그 유행을 했었어서 전체적인 다 진하기를 주게 되면 우리 인상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앙증이잖아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다 입체인데 그 경계를 많이 깨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 느낌보다는 살짝 앞에서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얼굴에 라운드를 같이 타고 모양이 넘어가 주시면 되게 어떻게 했지? 라는 그냥 원래 고민 눈썹처럼 더 잘 표현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모양 형태감보다는 컬러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많이 하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객님한테 반영구를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자인. 제 고객님들한테 반영구 하더라고요. 저도 반영구 안 했거든요. 이유는 헤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퍼스널 컨설팅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시대 트렌드에 따른 스타일에 따른 눈썹 모양의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머리가 짧았을 때는 약간 선이 굵고 끝이 뾰족한 눈썹들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장발로 머리 길어지면 좀 약간 연탄 가르는 아저씨들 느낌처럼 너무 이미지가 확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절대 하지 말고 색깔에 따라서 그리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셀프로 메이크업하고 이런 아티스트 분이 있는데도 오늘 셀프로 했는데 오늘 저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좀 내추럴한 블루로 그렸어요. 근데 이마를 좀 드러내는 날은 저도 좀 까만색 계열을 선명하게 가고 좀 내려서 텍스처 많이 쓰는 날은 갈색 계열 블루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조언을 해주면 고객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안 어울렸구나
아 그래서 이 레이어가 많았을 때 되게 뭔가 진해 보였구나 약간 이런 것들 많이 가이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 하나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릴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들이 메이크업을 받으실 때는 되게 좀 낯설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옅은 눈썹은 고민이시지만 눈썹이 진해지는 것보다 헤어를 약간의 미간을 가려줬을 때 이목구비가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좀 옅으신 분들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짙은 눈썹을 확 그려드리면 굉장히 이질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앞머리가 약간 또 살짝 커팅이 된다거나 사이드베이 떨어지면은 약간 눈썹이 조금 흐려도 약간 대칭이 좀 틀어지더라도 그걸 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헤어랑 메이크업은 진짜 원래도 뗄 수 없었지만 더 뗄 수 없고 헤어 디자이너도 이렇게 메이크업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저희도 헤어에 대한 영역이 항상 같이 따라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 스타일을 끝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안쪽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겉단에서만 좀 텍스처를 좀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스타일링 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이 고객님이 어떻게 하면 약간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은 디포짓을 줄까 스타일을 얼만큼 많이 맡길까 이런 거 고려할 때 커트를 한 이후에 스타일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잘해주면 이 고객이 다시 리턴이 되어서 다시 펌이나 염색이나 컬러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머리 고객님들 느낌 왔을 때 이 고객님은 집에서 보통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웨이브를 했을 때 어울릴까? 내가 스타일링 이렇게 다음으로 해도 어울릴까?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좀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 안에서 스타일링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님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안쪽은 좀 가볍고 위에만 텍스처를 좀 준 상태에서 제가 조금 하는 팁들은 저는 오버 쪽 볼륨 되게 많이 잡아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제품도 이제 많이 쓸 거고 텍스처도 조금 자연스러울 거기 때문에 위에가 죽으면 느낌 자체가 정말 좀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 조금 잡는 방법 팁을 드리면 사이드 부분에 볼륨을 주는 방법 영역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는 볼륨을 이렇게 잡거든요. 자연스러운 스타일 잡을 때 자 약간 수박 자른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마 쪽부터 사선으로 섹션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라운드 아이로 한 번만 딱 넣을게요. 한 번만 넣고 그러면 정면에서 살짝 보면 두상 꺾이는 부분에 볼륨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호리조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애그널 조금 더 플랫한 다이애그널로 잡아주고 여기서도 잡은 상태에서 한 번만 딱 넣어서 딱 한 번만 찝어줘요. 근데 블로우 드라이로 잡아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라운드 계열 아이로 쓰는 이유가 습하고 더울 때는 이게 더 유지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마지막 오버 쪽 스타일링 할 때는 한 섹션 잡은 다음에 가볍게 그냥 손가락으로 위빙을 나눠줘요. 이렇게 가볍게 위빙 나눠서 여기에서 가볍게 한 번만 딱 찝어주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롤도 마찬가지고 플랫도 마찬가지고 컬링도 마찬가지고 잡고 딱 그대로 싹 빠지면 되는데 한번 훑어서 아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킹하면은 전체적으로 늘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딱 한 번에 넣고 딱 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앞머리 팁 드리자면 지금 제 앞머리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하트처럼 해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모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트를 쓰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고마워요. 네. 하트를 이렇게 써보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요즘 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가을에 이번에 히피가 엄청 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히피 펌을 하는 고객들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히피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고, 때문에 히피 느낌의 앞머리 연출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히피 느낌의 앞머리 연출하는 법 알려드리면 자 앞머리 앞으로 내리신 다음에 라운드 볼륨 매직기로 꼬리를 딱 강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봤던 하트 느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부분에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딱 끌어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좀 멀리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가운데 부분 아웃을 살짝 눌러서 살짝만 넣어주시고 끝에는 약간 피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스프레이로 잡거나 제품감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고 반대쪽 같은 느낌도 아무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저 혼자만 원래 좀 잘해서 이해했어요. 안 웃긴 게 나갔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너무 멋진 공간에 와서 다들 살짝 긴장되시죠. 자, 똑같이 앞으로 살짝 내려서 볼륨 잡아주시는데 이때 볼륨 좀 앞쪽에서 과하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과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아웃으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헤어 디자이너분들한테 좀 드리는 팁은 이거를 파마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파마로 하는 방법 알려주면 자, 제 손가락이 노트예요. 그럼 이거를 여성 고객님한테 우리가 파마를 했을 때는 엘리베이션 많이 줘서 두산덕도 정도 들어주시고 제 손가락에 놓으면 들어간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빼서 끝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나오거든요. 호스는 우리 1호나 그냥 일반 롯데 1호나 혹은 액기롤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딱 빼면 빼서 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머리 스타일 이렇게 약간 부시시한 히피 느낌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섹션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어서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은주 대표님이 또 메이크업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치크랑 립이랑 아이랑 그리고 제가 브로우에도 같은 색조를 얹어줬는데 이런 이제 모델분의 이런 염색 모발 같은 이제 염색을 하게 됐을 때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보통 브로우 마스카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서 딱 정확하게 컬러를 밝히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한 메이크업 룩에 뭐 치크나 립의 계열을 이런 브러쉬에 살짝 묻히셔서 눈썹을 어느 정도 그리시고 눈썹 털 위에 살짝 한번 터치업 해주시는 느낌으로 컬러를 묻혀주시면 인위적으로 묻히면서 컬러를 눈썹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냥 얼굴에서 약간의 컬러가 살짝 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고 딥하고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이런 섀도우를 그냥 이용을 해서 약간의 색깔을 또 밝힐 수도 있고 이거 지워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뭐 투명 마스카라 그리고 메이크업 실러들이 너무 많이 고정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섀도우를 한번 얹어주시고 결을 한 번씩 빗어서 같이 픽싱 시켜주시는 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내추럴해지고 좀 많이 더 고객님들이 좀 선호하시는 메이크업 그 눈썹 그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머리 부분에서 좀 약간 무드를 좀 많이 주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고객님들이 약간 그 성형에 대한 것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성형 안 했는데 약간 시술만 받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목구비 크고 예쁘신 분들도 많지만 좀 그냥 내추럴한 상태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자존감이 높아지는 세대라서 내추럴을 더 선호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범위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예쁘신 분들은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텍스처 안 주고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오히려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델분들처럼 플랫하신 분들은 잔머리는 텍스처를 좀 많이 써서 분위기를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얼굴 앞쪽 라인에서 떨어지는 꼬리 쪽 볼륨감 살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텍스처를 표현할 건데 라이트한 느낌을 좀 줄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서 라이트한 느낌을 줄 거라서 꾸띠끄 에센스만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에센스 사용할 때 팁을 좀 드리면, 보통 고객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에센스 사용할 때 이렇게 밑에 쪽에서 발라주는 것보다 위쪽에서 많이 오버랩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스타일링이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에센스 바르는 팁을 드리면요,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고객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발라드리거든요. 이렇게 잡고 좀 약간 예쁜 고객님일수록 좀 더 좀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가서 예쁜 고객님처럼. 그래서 약간 앞에서 머리를 묶어주는 느낌.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겉단에서 많이 발리는 느낌보다는 밑에서 발려지는 느낌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오버랩해서 포니테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쓸어서 옆쪽도 쓸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묶어주는 느낌으로 에센스를 발라줘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르면 딱 텍스처 볼륨감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텍스처가 확 살아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에센스를 집에서도 거의 포니테일 묶듯이 에센스를 바르셔야 돼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르셔야 이런 겉단에 자연스러운 텍스처도 살릴 수 있고 머리를 앞으로 뺐을 때도 그 앞으로 빠졌을 때의 느낌도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웨트하게 젖어져 있는 느낌은 있지만 볼륨감은 하나도 죽지 않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텍스처감이 뭉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바르실 때 선생님들이 손으로 발라서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같이 눌러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숨이 나 죽어요. 그래서 바르실 때 어떻게 보면 손에 걸어서 포니테일 묶듯이 하시라고 얘기 많이 드려요. 그리고 손에 남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머리카락에 발라줘야 되는데, 앞머리는 우리가 보통 오버랩 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한 번에 뭔가 양을 바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발라내고는 손에 가볍게 제품이 남거든요. 그 제품 이용해서 텍스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고객님의 텍스처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 같은 경우 마지막에 발라서 이런 느낌으로 텍스처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님이 살롱에 오셨을 때는 그런 내가 평소에 했던 스타일링과 어떻게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질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르마 느낌을 좀 많이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 가르마를 잡고 정수리 윗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옮겨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옮겨보거나 해서 느낌을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귀에 있어서 지금 이미지로 놓고 봤을 때 잘 안 보이지만 아마 이쪽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주실래요? 이쪽이 낫나요? 아니면 반대쪽이 낫나요? 이쪽이 낫죠. 그렇죠. 왜냐면 볼륨 느낌만 보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좀 더 나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 스프레이 이용해서 마무리 팁을 좀 드리자면, 가르마 넘겼을 때 보통 고객들이 이렇게 가르마 갈라지는 쪽으로 스프레이 많이 뿌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수리에서 뿌리 갈라지는 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륨이 좀 더 예쁘게 가거든요.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특히 뭐 힙힙펌 하시거나 텍스처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런 스타일을 하면 앞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질 거라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관없이 머리 만지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이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면 얘를 한번 만지는 순간 플래킹이 생기지만 에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스스한 느낌들을 잘 살리는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느낌 최대한 살려서 스타일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가을 여자 같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플로우 스타일의 웨이브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로 웨이브. 오늘 제가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게 있는데 웨이크업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이라이너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도 이런 뭐 무쌍이신 분들이 활용하시기도 되게 좋고요. 이따가 약간 쌍꺼풀이나 속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음영감으로만 좀 눈매 잡아주는 걸 이제 오늘 보여드렸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속눈썹 붙여드려도 아! 이거 없이 더 자연스러운 건 안 되나요? 제 속눈썹 길이랑 똑같은 건 없나요?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안 되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제 라이너 아예 없이 점막도 채우지 않고 그냥 정말 음영만으로 오늘 이런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 되게 그냥 더 꾸안꾸스럽지 않나요? 이제 오늘 보셔야 되셔서 색감은 제가 좀 일부러 많이 표현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델로 바꿔서 제가 이번에 지지치를 스타일링을 하고 채용시켜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 더 약간 가을 시즌에 맞는 스타일로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헤어 쪽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보편적인 스타일링 것 같아요. 요즘 좀 힙한 스타일들의 상징이고 보통 우리가 살롱에서 후시컷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스타일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디스커넥션으로 커트가 굉장히 오버랩돼서 많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모델분이 수량이 좀 많아.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면 두상이 진짜 크거든요. 보시면 거의 두상이 제가 제 주먹 크기보다 조금 큰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머리가 이 안쪽에 보시면 거의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모량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 고객의 두상이나 모발, 모질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서 진행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재들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컬링라이너를 이용해서 굉장히 내추럴한 형태의 흐르는 느낌들을 만들어가는 텍스처 웨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이크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이런 질감, 텍스처, 얼굴에 떨어지는 잔머리들이 너무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에센스를 바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샵에서 메이크업 할 때 제가 메이크업,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 조금 되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스킨 로션 묻히지 마. 잔머리에 스킨 로션 묻히지 마. 파우더 완벽하게 잡아줘서 내보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제 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드라이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거 되게 드라이 안 되는 날 되게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일리 해서.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에 스킨 로션 묻는 걸 지금 뒤에 엄청 웃고 있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게 생명이라 생각해요. 이게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런 브랜드나루 이게 생명인데 이게 메이크업 때문에 항상 연출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글로우 한 게 유행을 하고 매트한 게 유행을 하더라도 저는 이 헤어라인 부분에는 항상 매트함을 좀 유지시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야 헤어랑 메이크업의 조합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매장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 같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가장 합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헤어 스타일링 설명하자면 컬링아이로 사용할 건데 텍스처를 좀 많이 조절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파워 컨트롤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이퍼 부분 특히 와인딩 작업할 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인컵으로 들어가냐 아웃컵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텍스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퍼는 무조건 이렇게 아웃컵으로 들어가요. 인으로 말지 않고 자 여기에서 팁 보여드리면 한 바퀴 반 말았을 때 그대로 헐싱해서 팀 좀 주시고 뺀 다음에 그대로 떨어뜨리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반대쪽으로 풀어서 아예 풀어줘요.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여드리면 하나, 한 바퀴 반 잡고, 자, 잡기에서 잡았으면 다시 풀어주고, 다시 여기에서 이어서 펼쳐 넣거든요. 풀어낸 상태에서.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말리지 않는 웨이브로 이렇게 떨어져요, 웨이브가. 그래서 보통 우리 웨이브 했을 때 굵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막 땡글땡글 해지는 이유가 아이론 미리수랑 거의 상관없이 내가 한 바퀴 말았느냐 풀어냈느냐 이런 데서 차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허시커 스타일들 좀 고객들 스타일링 할 때는 아이론 작업했을 때 한 바퀴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잡고 네, 쭉 펴서 완전히 다 푼 상태에서 다시 말하죠. 말죠. 그냥 떨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요. 이런 느낌. 그럼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메이프까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주고 보통 이렇게 아웃으로 뒤집어서 작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고 또 특히 고객님들이 약간 아웃으로 작업하면 약간 미스코리아 머리처럼 약간 밖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한 바퀴 말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말리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할 거고 오버 쪽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섹션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요즘 스타일들이 섹션을 적게 잡으면 절대 예쁘지 않거든요. 섹션 많이 잡아서 전체적으로 뜸 양을 조금 많이 주시고요. 뜸 양 많이 주시고 한 바퀴 말려서 이렇게 말렸으면 그냥 반대로 다시 풀어서 다시 잡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도 그냥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요런 데 이제 작업하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게 디스커넥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잡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패스해야 돼요. 여기 어차피 덮으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끝부분만 자연스럽게 빼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메이크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좀 뽀용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동안 속초에 신기가 보는 파스텔 계열의 컬러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고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 어린 친구들은 많이 찾기는 하는데 되게 그런 걸 올렸을 때 화장했다 너무 텁텁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컬러들이 피부에 얹어졌을 때는 더 맑은 느낌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당연히 쓰기에는 나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이렇게 충년병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먼저 이렇게 한번 얹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속 안에다가 뭐 광을 집어넣고 색감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오늘 내가 했던 1차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그냥 스펀지 이렇게 가볍게 묻히신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레이어링 하면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빵 사이에 센 크림 바른 것처럼. 그러면 이 맑은 느낌은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컬러가 너무 진해서 오늘 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더실 수 있죠. 그래서 속 안에서 은은하게 혈색감도 표현이 되고 밝은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고 요런 색조는 나이대가 그래도 나는 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이런 컬러들이 쓰셨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네. 립 색깔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그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조금 더 원색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국을 어머님들이 한동안 위에 이제 아이보리에 되게 옅은 핑크가 엄청난 유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이러세요. 이제 메이크업을 딱 진행을 해드리면
이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과하고 막 머리도 너무 별로야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허옇한 한복을 입으시면 선생님 내가 미안해요. 더 발라야 될 것 같아. 볼터치 좀 더해줘. 립 좀 더해줘. 이게 뭐냐면 컬러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피부층의 두께도 조금 두꺼워지고 그리고 입술이나 이런 부분은 말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색조를 너무 그냥 허옇게만 하다 보면 그냥 아픈 사람처럼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립을 선택을 하신다면 원래 나는 좀 핑크 계열을 많이 썼어. 그러면 좀 브라운이나 브릭이 섞이는 핑크를 쓰시면은 훨씬 발랐을 때 얼굴이 좀 형광빛 도는, 그러니까 형광등 켜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색감 있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블랙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립을 안 바르면 남성분들 되게 창백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립 없으면 사람들이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와갖고 찍어발라주거든요. 우리 애들이 오늘은 약간 시체 같아요 자기들이 쓰는 걸 이제 발라주는데 확실히 바르면 뭔가 생기감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생기, 사람의 약간 활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생동감, 생기감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립 색깔 선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영구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립도 반영구하는 거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것들 좀 피드백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이롱 사용하실 때 컬링 아이롱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아이롱 일반적으로 사용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무빙을 많이 안 해요. 무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디 포지션을 옮겨서 오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무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텍스처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폴 시켜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져갈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더 텍스처를 많이 쓸 예정이라서 움직임을 많이 줄 건데 그럴 때는 아이롱 작업해 주실 때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와인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인딩 들어가서 쭉 한번 아이롱을 뒷방향이나 옆방향이나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을 작업을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기시거나 혹은 에센스를 발라서 조율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편의점에 오픈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요즘 저희 브랜드 아이들이 신입 디자이너들이 컬을 못 말아요. 그러니까 말아본 적이 없대요. 다 고객, 요즘 고객들이 다 생머리 아니면 C컬이잖아요. 그래서 컬링 아이롱을 가지고서 웨이브를 만들지 몰라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언더 쪽에서는 손잡이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아웃으로 좀 많이 작업해주시고 두상이나 모질 보시고 오버 쪽에는 무조건 인커브로 작업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객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귀를 보이게 할 거예요. 얼굴을 좀 딱 노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네이퍼 라인 이런 데서도 인커브로 안쪽에 이렇게 볼륨 넣으시면 고객님이 귀에 걸었을 때 귀에 좀 걸려서 슬릭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어라인 이쪽에 와인딩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웃쪽으로 말아서 와인딩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사용할 제품들 마지막으로 사용할 제품 설명드리면 여기 저희 기프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폴리시 오일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꺼내서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꺼내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제품에서 오래 다녀서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쇼 호스트 같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병 안에 있는 폴리시 오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멀 타입의 에센스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코티크 폴리시 오일이라는 웨트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되게 많아요. 무게감이 많아서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질감 표현이나 텍스처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사용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면
자, 그대로 들어 올려서 한 펌프 딱 짰을 때 스포이드 윗까지 올라가면 스타일링 남자 기준으로 이 정도가 딱 좋고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저는 한 펌프 반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한 펌프 반 정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플리시 오일은요 손에 이렇게 딱 바르면 떠요. 그 이대로 머리에 바르시면 딱 떠요. 그래서 플리시 오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체온으로 오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온도를 올리시면 약간 손에서 약간 꾸덕꾸덕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가 딱 바르기 좋은 타이밍이고 이런 허쉬컵 느낌들 이제 오일 바를 때 중요한 팁은 이어라인 바로 위쪽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여기는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제품 좀 많이 발라서 제가 오른손에 있는 오일 대부분 갖고 발라서 다 폈죠. 다 펴졌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잡아 올려서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들 좀 다 달라붙을 수 있도록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디스커넥션 돼 있어서 조금 오버랩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오버랩 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스타일링 하는 팁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잡고 모든 약간 허쉬 스타일이 비슷한데 자 위쪽에 두상 윗부분에 있는 머리카락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머리를 이렇게 다 뒤로 꼽아주세요. 약간 힙한 느낌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요즘 친구들은 정갈한 느낌의 컬링 아이로우 진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약간 한 듯 안 한 듯도 아니고 약간 그냥 자유분방한 느낌? 이런 식으로 텍스 잡히는 걸 좋아해서 다 잡아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깨 앞으로 빠지는 머리와 어깨 뒤쪽으로 빠지는 머리를 약간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 잡아주시고 끝에 여기 있는 머리를 발라줄 때는 자 손바닥에 남아있는 오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딱 잡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세게 흔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일이 손바닥에 남아있던 오일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손바닥에 있는 오일이 이렇게 발려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발렸을 때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감 있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이런 허쉬나 이런 느낌들은 이쪽 뒤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텍스처의 느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팁을 드릴게요. 자, 블로우 드라이로 작업을 할 건데 블로우 드라이로 앞머리 마무리 작업하는 거 팁 드릴게요. 자, 일단 롤 가장 큰 거 자르면서 많이 쓰신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를 갖고 할 거거든요. 잡아주시고 잘 보세요. 자, 헤어라인 모양 그대로요. 섹션을 크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걸 다 드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헤어라인 맞춰 떨어지면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 펴주시고 피팅을 좀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블로우 드라이 했을 때 드라이가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롤이 히팅이 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롤을 히팅시켜서 롤이 뜨거워져야 돼요. 드라이기 바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히팅 끝났으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롤이 들어가죠. 롤 들어갔으면 자 노즐 방향을 안쪽으로 넣지 말고 모발 끝쪽으로 잡아서 그대로 한번 먼저 펴주세요. 잡고 자 그대로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럼 한번 펴줬으면 여기에서 잡고 바로 자 앞방향으로 꺾어서 자, 쭉 뒤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롤을 뒤집어서 밑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당겨서 이런 느낌. 그래서 드라이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잡고 앞쪽으로 쭉 뺐다가 여기서 뒤집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냐면 옆에 머리는 좀 자연스럽게 펴지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앞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거 이제 살롱에서 드라이 하거나 이런 것도 했을 때 어떻게 드라이 하시려고 하시냐면 앞에서 롤을 잡고 이렇게 돌리세요. 근데 호리존탈로 잡고 돌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블로드라이 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무조건 롤 버티칼로 들어가서 앞으로 당겨줘야 이게 앞쪽으로 볼륨을 사는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볼륨 좀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버티칼로 작업하고 나올 때도 롤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스타일링 끝났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줘야 이게 하기 편해져.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블로드라이 할 때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쭉 작업 당겨주고 여기서 뒤집어서 볼게요. 이때도 앞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 앞쪽에서 밑으로 내려서 작업해주는 부분이 여기서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짝 밀어서 볼륨 살짝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원조 대표님이 메이커 이제 또 마무리 지금 작업하시는 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아까 반영구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이제 뭐 내추럴 조금 자연스러움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 진짜 이제 많이 내추럴해졌다라고 뭐에서 느꼈냐면 이렇게 많이 뭐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나오는 아이라이너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제가 이게 다 쓴 게 아니라 새 거거든요? 색감이 엄청 좋대요.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쓰시면 좋으냐면 파우더를 눈썹에 어느 정도 가볍게 잡아주시고 남성분들도 동일하세요. 이걸로 그냥 터치업만 해주시면은 빈 곳이 있으시면 저도 이걸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좋은 점은 일단 좀 안 지워져요. 일반 그냥 펜슬로 그렸을 때보다 더 안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선을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눈썹에 난 펄 결 방향 그대로 이렇게 한번 터치업 해주시면 얘를 이제 눈썹 채우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 이걸로 사실 라이너를 많이 선호하세요. 요즘 엄청나게 되게 이거 그린 거 맞나? 그렸다 지워진 거 아니야? 정도의 컬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하고 브라운 계열도 있는데 이 브라운 계열도 진짜 연브라운? 엄청 이런 의자 컬러 같은 정도의 연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로 너무 진하지 않게 라인감이나 음영감을 한 번 더 마무리 해주시면 정말 뚜안뿌보다 더 뚜안뿌의 메이크업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근데 뚜안뿌 메이크업이라는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길이 많이 안 잘랐는데 다른 스타일로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고객님들이 그런 말 하면 저는 약간 티라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메이크업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을 많이 네. 안 했지만 전남친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할 때는 메이크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는 40분에서 좀 길면 한 시간인데 한 20분 이상을 눈에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꾸안꾸 속눈썹도 안 붙이신다고 하고 라인도 옅게 해달라 그러고 색조도 한 듯 안 한 듯 할 게 정말 이 요만한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어요? 요만한 브러쉬 들고 베이스도 두꺼우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가리고 있어요. 비중이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피부 화장이 정말 관건인 것 같고 피부에 대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여서 그런지 제품들도 피부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뽀안꾸 너무 어렵죠. 하지 않았지만 네. 완성도는 높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뽀안꾸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피부가 잘생기셨는데? 저 사실 튀어서 예쁘시면 네. 뭘 해도 예쁘시더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최근의 느낌이랑 과거
과거의 느낌 조금 차이를 알려드리면 예전에 저희 왜 엘리자벳 펌이나 이런 레이어드 컨 느낌 했을 때 아웃라인이 옛날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귀에 꼽혀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슬릭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슬릭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오버 쪽에 딱 이 정도 패널만 바꿔서 이 패널만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처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머리가 텍스처가 좀 많이 써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머리가 떨어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다시 유행하는 프린지나 이런 것들 스타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희 왜 그 예전에 왜 빌드 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앞머리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다시 좀 유행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이게 스타일을 약간 리턴되고 백업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메이크업 트렌드가 좀 바뀌고 패션 트렌드가 또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해드린 좋은 느낌들은 어떤 거냐면, 옆에서 봤을 때 앞머리가 뒤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쪽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앞머리 이 라인을 얼만큼 앞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즘 고객들이 더블 프린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 씨도 더블 프린지 형태로 앞머리 세수로만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앞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타일링하기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더블 프린지였을 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요즘 약간 힙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짧아지는 이런 머리들을 억지로 원래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보여요. 반대쪽으로 약간 보면. 그래서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우리 디자이너들 그렇잖아요. 그냥 그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약간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느낌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짧아진 앞머리 그냥 자연스럽게 텍스처 반대쪽으로 보내서 보내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뭔가 약간 요즘 아이들 같은 힙한 느낌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텍스처를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도 제품감을 좀 봐야 되니까 마무리로 제품 좀 사용하는 방법 팁 드리면, 어느 정도 내가 스타일링 끝나서 마무리돼서 고객 머리 앞으로 뺐을 때 이제 마무리 좀 텍스처 주고 싶다고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끝쪽 요 부분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끝쪽에 에센스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타일 자체가 힙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포토슈팅 하시거나 이런 거 보실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 텍스처 느낌을 볼 때 그냥 눈으로 안 봐요. 카메라로 봐요. 그죠?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로 이쁘면 딱 거기에서 사진 찍고 끝내거든요. 왜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것들 좀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일링 하시거나 만지셨을 때 엄청 정형화된 느낌을 제가 주지 않았죠. 컬링 아이론도 좀 편하게 했고 플랫 아이론도 그냥 자유분방해서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만큼 페미닌한 예쁜 정갈한 컬, 딱 릿지가 딱딱 맞고 볼륨이 딱딱 맞는 컬을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경쟁에서 지금은 실루엣 경쟁이에요. 이 텍스 자체가 내추럴로 갔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자연스럽고 이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고객님들이 딱 정말 막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 보면은 촌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분방하게 텍스처가 안 있고 실루엣이 예쁜 스타일 보면 이거 힙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그런 컨트롤이나 트렌드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제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리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머리예요. PC방 나는 아저씨 머리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덱스 갖고 엄청 잘생겼잖아요. 네, 그쵸? 이유가 다 제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뷰티는
제품 나에게 잘 맞고 고객한테 제안했을 때 적절한 제품을 내가 소개를 못하면 그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 머리도 매트왁스 매장에서 안 팔리잖아요.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당연히 그 어깨에 맞는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꾸띠꾸 오일 오늘 기프트를 받았으니까 살롱에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머리부터 여자 머리까지 스타일링이나 블로우 드라이로 하고 스프레이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고정을 해도 충분히 잘 된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행사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롱에서 디자이너들이 고객한테 호감이 되려면요 커트가 끝나고 마무리 스타일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용해서 머리할 때 남자 고객들이 저 집에 가서 샤워할 건데 그냥 말려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내. 저희 매장 지금 밖에 나가실 거고 이거 제가 한 머리인데 그럼 이거 이대로 동네 돌아다니실 거냐고 저 절대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샤워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성 고객님도 아 저 스타일링 안 해주셔도 돼요 저 그냥 말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세요 고객님 커트를 지금 받았는데 이 스타일링을 지금 안 해보고 간다는 거는 이 커트를 오늘 그럼 왜 받았냐고 고객님이 이 커트를 받은 의미를 찾아보시려면 스타일링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고객한테 머리를 해주시면 두 가지 일이 늘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고객님이 이대로 파마해주세요 하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이 사람은 만나면 나를 좀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자유분방하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엣들을 영감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쁘고 아름다운 경험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세미나 와주시는 것들 되게 중요해서 공간도 너무 좋고 모델분들도 아티스트들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영감의 기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미용인분들의 그런 프로필 사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쉐딩을 했는데 사진이 너무 부하게 나오지 않으신가요? 네, 잘 생각해보면 쉐딩을 저도 여기만 하셔서 그러시긴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시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의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케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볼륨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디테일을 살리시잖아요. 메이크업도 동일한 게 여기만 줄인다고 얼굴이 절대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부으면 저희 앞으로 붙지 않나요? 코도 붙고 입술도 붙고 눈도 붙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얼마나 내추럴해졌냐면 얼굴 앞에를 다 쉐딩을 잡아줘요. 얼굴 앞에 이 이목구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쉐딩이 들어가야 이게 날씬해지고 핏해지는 거지 여기만 이렇게 쉐딩을 열심히 하신다고 사진에서 절대로 날씬해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멋스럽고 그런 나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